네, 오늘로써 우리 야당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갓 지났습니다. 아, 한 달이 뭐 몇 년 지난 것 같은 저는 그런 소감을 갖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또 지역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회와 당무를 위해서 매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가로 5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5명의 장관 내정자는 말 그대로 대통합, 대탕평의 인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번 또 5명의 인사도 결국은 또 보훈 인사, 또 대선 때 그 공언을 해준 대선 공신 인사, 또 코드 이념 편향 인사로 또 5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아,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번에 한 거는 5대 비리 문제에 대한 원칙에서 그동안 그렇게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는 위장 전입을 했다 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얘기해 놓고 마치 면죄부를 받겠다는 듯이 행동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전력자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5대 그 비리에 관련된 이런 배제 원칙을 정한 것은 그 공약집에도 나오다시피 그동안 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5개의 원칙을 제시한다고, 적폐라는 그 챕터에 이 5개 비리 원칙이 공약집에 나옵니다. 근데 스스로가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되겠다고 인사 원칙을 제시해 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먼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른 야당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만이 지금 제대로 야당답게 야당의 모습,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제대로 잘 못 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견제와 비판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과도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는 강한 야당을 많이 국민들이 원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귀를 열고 많은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야당답게 조금 더 강하게 확실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강한 야당 속에서도 우리는 이른바 발목잡기라든지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예전의 구태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리적이면서도 강한 야당을 추구하는 기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남은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14, 15일에도 지금 4개 상임위원회의 그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바대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 또 대북관과 안보관 등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서 검증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에 시정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그 대통령의 행보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행보 또는 일회성의 소위 쇼통을 위한 행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시고 여러분 다 바쁘실 테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긴급의총을 열어서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이 시정연설이 지금 소위 저희들이 규정한 3종 소위 비리 종합 세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일방적 설득 내지는 일방적 발언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로서는 그 시정연설 후에 우리가 긴급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정말 발목 잡기라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이번에 청문회를 한 우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또 야3당의 공통된 의견도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상조 그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한두 가지만 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토익 점수가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매년 연속해서 그 점수를 갖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채점을 했던 그 분 세 분이 있었는데 또 신청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분이 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 중에 채점자 중에 한 분은 소위 정유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정 채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채점을 해서 만점을 줄 수 없는 것을 만점을 줌으로써 채점에 위법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세 명 신청한 사람 중에서 두 명은 탈락했습니다. 이것이 이대만 아니지 이대 정유라 입학 사건 때 채점 잘못한 교수들 지금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같이 그 수험을 본 수험생들 낙방했습니다. 지금 이대만 아니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김상조 교수라고 한다면 저는 부인의 그런 그 잘못된 위정 취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스스로가 벌써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학자로서 우리 뭐 일반인이 뭐 좀 논문 표절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용의 잣대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만은 저는 그 학자가 그것도 학술지에 자기 논문 표절을 하고서 가장 학자로서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윤리 규정을 어기고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사퇴를 결심해 주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외교관으로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야3당의 공통으로 거론되어 있는 데다가 특히 그 이하학원의 그 위장전입 문제는 이건 단순한 위장전입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기를 거쳐간 그 적어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5, 6명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이화 요거를 들어가는 소위 위장전입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반칙화 특혜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칙과 특혜로 만약에 이러한 위장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한 그 도덕성의 잣대로서 또 우리 이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고 밝게 가기 위한 사회로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조건으로서 저희들이 도덕성 잣대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6월 국회 이제 청문회가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역량을 청문회에 총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고 또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지적 결속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연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시정연설 후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국에 대해서도 여러분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 출범 첫 번째 임시국회입니다. 저희들이 제1야당으로서 민생을 실천하는 국회, 국민의 눈높이 맞게 민생을 살피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 입법 과제 28개 세부 법안을 각 상임위 간사님, 정조위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간사님들께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촛불, 소위 촛불입법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모든 문제는 상임위 중심으로 간사님 중심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0대 민생입법 과제는 일자리 창출, 청년 키살리기, 골목상권 지키기, 서민 부담 줄이기, 아이 잘 키우기, 농촌 살리기, 맞춤형 복지, 사회 부조리 척결과 재벌 개혁, 소비자 보호,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 등입니다. 특히 이번에 넘어온 정부 조직법은 많은 또 문제점도 있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어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 정부조직법 이 문제는 재정법이 아니지만 관례로 공청회들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서 공청회 거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국가재정법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보면은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1만 2천 명을 뽑겠다고 하고 이번 추경에는 인원을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뽑는 예산 그리고 교육비에서 80억만 반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내년부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은 저희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영하고 지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는 반대한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첫 해 3만 4천 8백 명 첫 해 뽑으면은 1조 5천억 들어갑니다. 17만 4천 명을 다 뽑으면은 5년 차에는 매년 인건비만 9조 7천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5년 정도 되면은 대개 한 40조 인건비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세금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이고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한 대응 전략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가자 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AS 센터를 만들어서 6개 우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년 키살리기, 신성장, 맞춤복지, 격차해소, 아이 잘 키우기, 골목상권 지키기입니다. 우선 이번 주 중에 지금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또 자영업 소상공인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현장 방문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대응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4개 TF를 만들었습니다. 가뭄대책 TF, 추경점검 TF, 정부조직 TF, 그 다음에 언론장악저지 TF. 이 TF는 원칙적으로 상임위 간사님들이 TF 책임을 맡아서 현안에 대해서 대응해내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6월 7일, 8일 이틀간 우리 이채희 의원님, 또 곽상도 의원님, 백성도 의원님, 저 이렇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우리 당의 유기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고요. 이미 많은 부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모든 갈등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도덕성, 또 헌법 수호 의지가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 제일 첫 미링 케이스가 헌법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는 것이 제1 요청 사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적격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3억 1천만 원 정도의 특정 업무 경비와 업무 추진비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청문 과정에서 2억 1천만 원 가까이 이 카드 사용 내역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뭐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지만 따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내 현금 사용 현금 부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사용 부분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 있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산에 땅을 농지를 한 300평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2012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함진규 의원께서 왜 이 농지를 구입했냐고 할 때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 작용하려고 땅을 구입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위탁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은 아들 명의 요리사주가 천만 원 이상이면 시가가 천만 원 이상이면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남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고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이 가족들이 38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무시 경향이 우려된다. 그리고 2012년 인사청문회 때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연이어서 또 주정차 위반 이 스티커를 밟고 가는 이런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도저히 기초질서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는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모시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8대 1 소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 결정문이 총 347쪽입니다. 그런데 180쪽 가까이 거의 절반 이상을 소수 의견에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합니다. 확인해보고 내일 답변 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180쪽이 넘는 결정문을 작성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대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이론적 근거라는 것을 뭐 베니스 위원회라든지 유럽평의회라든지 뭐 이런 데 근거를 대는데 그 이론조차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론을 전개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정문에 통합진보당이 존재해야 한다,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을 상당히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제가 좀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원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 소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면 사회는 융성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않으면 나라는 쇠락할 것이다. 통합진 모당이 존재해야 이유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질, 도덕성, 청렴성, 법치주의 인식,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해내겠다는 헌법수호의지가 지극히 박약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부적격 의견이고 저희 청문위원들의 의견은 오늘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적격 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고 청문보고서 작성 자체를 저희들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인 김상조 후보가 재벌 감시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해서 2005년 이어간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이 많이 떠는 재성사자라고 또 불릴 만큼 아주 대한민국 기억의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던 이런 시기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두 가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문 표절과 또 하나 뭐였지? 학교 부인. 예, 그렇습니다. 학교 그과 여러분 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공고에 그 부정 취업을 하는데 이게 줄을 꺾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할 때의 영향력을 과연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집중추궁을 했는데 본인은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될 텐데 과연 학교의 교사분들이나 혹은 당시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조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통계 수치도 틀리고 등등 아주 그 부분은 가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을 네 분이나 이렇게 취업이 되게 했겠느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고발도 조치도 하고 발언 정당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단체에서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협상할 때에 이 좀 검찰 고발하자 우리 민주당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것만큼은 받지 못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국회 일정 자체가 어그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또 넘어가고 막 그렇게 또 초대에 상징적인 인물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자로 내세웠기 때문에 협치하는 차원에서 웬만하면 넘어가자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가져드렸는데 이건 도저히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에 대한 정말로 진솔하고도 또 통큰 어떤 그런 사과 없이 나는 모른다 학교에서 알아서 했겠다 하는 정말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답변들을 통해서 이건 정말로 옳지 못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문 표절 부분도 이건 뭐 절도 행위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부분입니다. 1999년도에 목동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에 다른 3부 아파트가 여기 있고 2005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근데 1억 7천만 원 이상 되는 이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신고를 합니다. 약 25% 정도 되는 금액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관행이다 해서 나는 관행으로 살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정말 국민한테 송구하다라는 얘기부터 먼저를 해였어야 되는데 관행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그 관행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모두 7명이 되는 우리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다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본인이
남의 흐문이나 남의 잘못은 정말로 이게 태산같이 다루면서 본인이 지난 잘못은 정말로의 태산에 있는 티끌만큼도 이기지 않는 이런 인식 자체를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앞으로 일어나는 이 공정 거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얼토당토않다 이런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억 2천여만 원이 되는 여기에 대한 세금 탈루한 부분도 본인이 결국 아직도 갚았다는 얘기가 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여러분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다른 뭐 위장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떠올랐지만 당시에 이 위장 전입했던 곳이 예 다른 분들은 정말 이 부분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제가 생략하도록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대 실화 사건입니다. 이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담배꽁초 뭐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불이 났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도 경찰서에 실화 사실을 부인해서 기소유예를 받고 난 이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가지고 손해액의 일부를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당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문회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여당 의원들이 이거 우리 민주당하고 당론이 배치된다 하니까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예 배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도 없고 그저 자기를 후보자로 내세워준 그 당에 보원하는 어떤 의미의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더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 비리센터 세터 우리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그거 뭐 큰 거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것인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문에 이런 한 건 한 건 가지고 낙마한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너무 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작게 보일 뿐이지 한 건 한 건 보면 정말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로서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건들이다. 그래서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아무튼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현재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명을 받들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그 정우택 원내대표님과 우리 김성동 수석님의 그 관심과 또 그 격려하에 저희가 방송장학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심재철 의원님, 박대철 의원님, 이우연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김성태, 송희경, 미방 의원님, 또 민경욱 의원님 등 그리고 또 원 외에서도 여러 언론 출신 전직 의원 또 당협 또 법조 변호사 출신 많은 분들이 약 16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또 그 전부터 이 방송 장악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 100분 토론에서
적폐청산 중 하나가 바로 언론 적폐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KBS 사장은 내년 2018년 11월, MBC 사장은 3년 뒤인 2020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즉 정권과 상관없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는 공공연하게 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은 5월 22일 날 박공원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언론 노조는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애드벌론을 띄우기 시작해서 MBC 노조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사주를 시작했고, 6월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방통위원을 빼내서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의 국민의당을 준여권으로 표현을 한다면 4대 1이 됩니다. 4대 1이 되면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를 완전히 정권이 장악하겠다. 이런 노골적인 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사에도 도의가 있고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이렇게 빼내서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 이 금도를 어긴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노골적으로 MBC 사장과 박문진 이사장의 퇴진을 압박을 했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6년 전에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빌미로 현 사장의 사퇴와 재수사를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미방위 의원들은 검찰 재수사 촉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또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래서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그 현 정부의 기도에 저희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많은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빠르면 내일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모아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